남아미 답을 반갑습니다. 법연상인의 정토종 약초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심심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설명을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시간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심심의 내용에 대해서 법연상인께서 이 선도화상의 말씀을 원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심심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십니다. 이것을 출문이라고 합니다. 출은 나올 출이고 문은 이 문장, 글을 일단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 심심이 어떤 것이냐? 법연상인은 우선 선도화상의 원문을 인용해서 여기다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에서 먼저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설하고, 그 다음 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설한 이유는 뒤의 신심을 위해 먼저 처음의 신심을 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설하기 위해서 이 앞의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설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기에 대한 깊음은 자신의 죄악이 두텁다. 이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반드시 이러한 죄인을 구제해 주신다. 이것을 깊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먼저 자신이 죄업이 두텁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느냐?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죄업이 두텁다, 이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아미타불의 이 본원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의심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선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일념 신념으로 왕생하는 일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은 선인에게나 있지, 꼭 우리에게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번호는 이런 상근기, 선인들을 구제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은 구제를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중생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믿어라. 이걸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생이 어떤 근기냐? 바로 나 같은 근기다. 번뇌를 구족한 생사죄악범부로서 성근이 적고 관급일에 항상 삼계에서 유전하며 출리의 연이 없는 바로 나와 같은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만이 부처님의 이 본원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믿음은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고 단지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와 법은 항상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뚝 떼어놓고 하나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이 근기에 대해서 나는 죄악생사범부입니다. 나는 업장이 두텁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죄악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죄악을 지은 생사범부야. 나 같은 중생은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또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은 절에 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까지 자신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이 문장, 이 해석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이 악한 까닭에 왕생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곧 왕생의 뜻에서 물러나게 된다. 예, 우리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성도문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문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같이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이 왕생할 수 있을까? 마침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당연히 왕생 못하지. 정토가 어떤 세상인데 그 정토에 왕생하려면 당연히 선을 많이 지어야 되고 복도 많이 닦아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곳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당신 같은 악인이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어? 당신 같은 악인들이 전부 극락세계 가면 그러면 그 극락세계가 그 정토라고 할 수 있느냐? 저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악인의 소굴이 되지 않겠느냐? 교리를 모르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듯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생의 뜻에서 물러나게 된다. 내가 왕생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악한 이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치고도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이 번뇌로 인해서 자신의 이런 번뇌가 발동하면서 여러 가지 악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탐진치 가운데 내가 화를 잘려니까 화 먼저 참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화를 안 내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화를 안 내려고 그렇게 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왜? 나는 극락 가야 되니까. 악인은 갈 수 없다 하니까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그래서 참고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발을 해버렸어요. 참고 있을 때는 그나마 자기 생각에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왕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폭발하고 나니까 아휴 됐어. 내 같은 사람이 뭔 극락이야.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정말로 성도문의 그런 상근기가 아니고서 나의 번뇌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예전에 성도문 공부를 하면서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정말로 다짐은 엄청나죠.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은 하지만 실제 경계에 맞부딪혔을 때 번뇌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그래, 정말 나는 죄악생사범부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성해? 그래서 이런 교리를 알고 모르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뜻을 안다면 영원히 의심이 없을 것이다. 바로 나와 같은 이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48대원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바로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는 주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번뇌로 인해서 나의 악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의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마음의 선악을 고려하지 않고 죄업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자는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여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마땅히 결정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결정된 마음에 의해 왕생의 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왕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정되지 않고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다. 요컨대 아미타불의 본원에 깊이 의지하여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고 반드시 왕생한다고 믿으며 의심 없는 마음을 심심이라 부른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이런 잘못, 이런 죄업을 부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지은 그런 죄업이 얼마나 되는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부처님은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의 근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의 선악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죄업의 경중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입으로 나마미타불을 칭념하는 자는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심심에서는 먼저 우리 중생에게는 두터운 악업 번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에게도 이런 깊은 자비 구제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선악도 고려하지 않고 죄업의 경중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 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뭐 죄업이 많든 죄업이 적든 아미타 부처님은 전부 다 구제를 해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칭념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토종에서는 우리 중생들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향전념 아미타불 하라고 했잖아요. 일향전념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 부처님 쪽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처님 본원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쪽을 한결같이 바라보지 않고 슬그머니 돌아와서 내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죄업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왕생하기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 방향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아무튼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결정되어서 절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를 구제해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 쪽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 정토종 종지에서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결정된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된 마음에 의해 왕생의 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정되지 않고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다. 이 원인은 뭐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게 발언하신 게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가 극락 왕생하겠다고 발언한 게 먼저예요? 당연히 부처님의 발언이 먼저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부처님은 애시당초부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시발대원을 발하시고 조제연급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10겁 전에 성불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부처님 쪽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 중생들 쪽이겠죠. 부처님은 이 구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면 우리의 왕생도 결정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구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해야 됩니다. 그냥 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자팽잡수를 하러 간다면 그러면 역시 중생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명호로서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명호를 버리고 자팽잡수를 하면서 극락왕생하겠다. 이것은 자력심이 먼저잖아요. 자력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원력에 내가 성탁하겠다. 그런데 자력은 부처님의 자력, 이 요문, 이 수행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회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향해서 왕생하면 그것이 이제 요문 자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향 왕생하면 선도대사께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구제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부처님이 중생을 염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량겁 동안에 중생들을 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10겁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느릿느릿하게 이제 와가지고 염불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처님이 중생을 염하는 거지 중생은
중생이 부처를 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불을 하는 것도 이것은 완전히 부처님의 이 구제, 부처님의 본원력에 수순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컨대 아미타불의 본원에 깊이 의지하여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고 반드시 왕생한다고 믿으며 의심 없는 마음을 심심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 잘못으로 인해 내가 왕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부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심심이라 부른다. 그러면 중생의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러도 될까요? 바로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선도 화상이 해석하길, 불선한 삼업은 마땅히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버리고, 선한 삼업은 응당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또 해석하길, 만약 선업이 아니라면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는 않고 수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 것은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해 악을 두려워하고 선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선악을 싫어하지 않아 명호를 증념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믿고 명호의 공덕으로 그 어떤 죄업도 능히 소멸할 수 있어 일념 심념으로 반드시 왕생함의 수승함을 깊이 믿어 한생각 의심도 없다는 뜻이다. 앞서 그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도 화상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불선한 삼업은,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그런 삼업은, 신구의 삼업은 마땅히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버리고, 선한 삼업은 응당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지어야 한다. 역시,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불교에서 84,000 법문, 내지 정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법문에서도 중생들에게 악업을 지어도 된다. 또는 악업을 지어라. 이렇게 권장하는 가르침은 불교 내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잘못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중생들의 근기가 그러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아시는데, 거기에다가 만에 하나, 악업을 지은 중생은 왕생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악에 대한 기준도 이 부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 중생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들의 그 입장에 있어서 인륜 도덕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그 기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중환자가 왔어요. 이제 응급실로 실려 왔는데,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환자는 악인이거든요. 그냥 악인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럼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병원에 가도 의사는
예, 치료는 해줄 겁니다. 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환자이지, 이 사람은 선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건강한 사람과 병 있는 사람, 이두 부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온 사람들이 다 거의 다 환자가 아니면 뭐, 이 환자를 이제 대동해서 함께 온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은 환자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받아주겠어요? 가뜩이나 병상이 부족해서 난린데, 건강한 사람이 그 병상을 차지해서는 되겠습니까? 환자도 지금 다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악인이,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이 악인이 희유하기도 염불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 악인의 다급성의 그런 성건이 성숙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염불을 하겠죠. 우리 뉴스에도 자주 접하지만, 그런 뭐 살인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염불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악인이라 하더라도 염불을 할수 있다면 이미 다급성의 그런 성근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무량겁 동안 또 고통을 받게 되겠죠. 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너를 구제해 줄 테니 너가 먼저 선인이 되고 나서 내가 구제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아마 염불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제가 이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원래 불자였답니다. 무슨,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중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됐겠죠. 근데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의 경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성도문의 지식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으면 바로 이제 지옥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개종을 해버렸대요, 기독교로. 왜? 기독교인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속죄만 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잖아요. 일단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불자라고 하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 내가 죽고 나서 나 천당에 간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우리 이 정토종을 만났다면 개종을 안 하고도 지금은 이미 극락왕생해 가지고 성불에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창 이 시방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 구제하느라고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이것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이런 자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 선도대사는 불선한 삼업은
마땅히 진실한 마음 가운데 버리고 선한 사업은 진실한 마음속에서 지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선업이 아니라면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고 수의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선도대사님 말씀에 개권문이라고 권계문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억지문이라고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는 짓지 말라고 이렇게 저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저지문 또는 권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이라는 것은 선업은 닦아라. 이건 권장을 하는, 타이르는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악업은 지어서는 안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계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억지문 또는 권계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말씀하시면 인용하면서 봐라, 선도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불선한 사업은 마땅히 진실한 마음 가운데 버리고 선한 사업은 응당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지어야 한다. 따라서 불선한 사업을 지은 사람은 왕성할 수 없다. 여기서 이런 결론을 지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그 본의가 아닙니다. 아, 물론 이 권계문의 입장에서 당연히 중생들에게 선을 권장하고 악을 경계하라고 하시겠죠.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우리 중생들이 이런 선업을 닦을 수 있냐 없냐 또는 이런 악업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 태도가 단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태도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업을 닦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닿지를 않아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번뇌가 너무 많아요. 선업을 닦으려고 하다가 악업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업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악업을 끊고자 하지만 그 어떤 악한 습성에 의해서 자꾸 악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이런 중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내가 마음 놓고 악업을 지어도 되겠구나. 어차피 부처님이 어떤 죄업도 싫어하지 않고 원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해정 스님께서 이 광경 사첩서 강요거든요. 자, 먼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선도대사님 말씀이거든요. 모든 범부들이 죄와 복의 많고 적음과 시간의 오래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다만 위로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 1일에서 7일에 이르기까지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한다면 반드시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범부들의 죄와 복의 많고 적음 그리고 시간의 오래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는다. 원문에서는 불문이라고 했어요. 묻지 않는다. 뭐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와 복, 아까는 그 선과 악으로 얘기를 했죠. 죄는 당연히 악이고 복은 선이겠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죄가 맞느냐, 복이 적느냐, 아니면 복이 맞느냐, 죄가 맞느냐, 죄가 적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염불한 시간이 오래됐느냐,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연불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입문해 가지고 아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느냐?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와 복이 많고 적음을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에?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경찰을 만나는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혹시 경찰이 와가지고 검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왜? 본인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중생들에게. 너 죄를 얼마나 짓고 복을 얼마나 지었어,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연불을 수십 년 했느냐, 아니면 뭐몇 개월 했느냐, 아니면 며칠 했느냐, 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원칙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은 묻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지 않고, 위로는 백년,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은 평생을 연불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 1일에 7일에 1일까지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전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해정 스님 말씀을 볼게요. 앞서 이게 죄와 복을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구제를 함부로 해석하고 있는데, 죄와 복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복을 닦아서도 안 된다며, 만약 죄를 두려워하여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아직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지 못한 사람이라 말한다. 그래서 방일함과 게으름만 늘어나서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죄와 복을 따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복을 닦는 것을 잘못이라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러한 삿된 견해를 집착하여 스스로 신심이 결정되었고 정토의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우리 연원님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옛날에 일본에서 일부 이 본원연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원님 중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자신은 죄악 범부인 까닭에 삼업을 방종하여 마음껏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며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나는 진실한 타력 수행자여서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들은 아미타불의 본원과 상응하지 않으니 가히 극락왕생을 구하고자 하나 도리어 더욱 침륜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순정 시대, 이 카페를 개설해서 초창기 때 이제 글을 막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분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분도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정토 이 교리에 대해서 선도대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걸 인용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순수정토가 너무 좋다. 왜? 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나는 이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이 가슴이 이제 이거 덜컹 하는 거예요. 저도
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이 중생들의 근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너 악인이니까 악을 함부로 지어도, 네 마음대로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선업을 닦으려고 해야 되고, 악업을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조차 어차피 나는 타력 왕생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력 수행자니까, 무슨 내 마음대로 삼업을 방종하며 마음껏 나쁜 짓을 해도 뭐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뭐 거리낌도 없이 이렇게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보는 것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염불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이 악업을 짓는 사람은 왕생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부처님이 구제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처님의 구제를 차버렸기 때문에 왕생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 상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심으로 부처님의 그이 본원에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삼업을 방종해서 자기 멋대로 악업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부 중생들이 정말로 내가 악을 끊고 선을 닦으려 노력해도, 그래도 이 악업을 짓게 되는데, 그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막 달리면 그 사고가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그냥 가속 페달만 그냥 주구장창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견해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런 삿된 견해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수정토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비난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순수정토에서는 악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악업을 지어도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생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순수정토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순수 정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부러 악업을 짓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모종의 인연 속에서 또는 본인의 번뇌에 의해서 본인의 근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악업을 짓는 거예요. 좋아서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부처님께서 선악을 묻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마음의 선악을 고려하지 않고 죄업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본인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선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죄악 생사 범부입니다. 우리는 상몰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삼계 내에서 침몰을 거듭거듭하는 그런 중생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본인의 왕생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악을 따지지 않고 죄업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 그래야 본인이 그 속에서 왕생할 자격이 있지.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우리 여기 왕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선업을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불선한 사법을 버리고 선한 사법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마음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불선한 사법은 버리려고 해야 되고 선한 사법은 지으려고 해야 된다. 행동으로 직접 못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것은 태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석은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선악을 싫어하지 않고 명호를 칭념하는데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믿고, 앞서 우리 뭐 이 선업 악업을 얘기했잖아요. 이 명호의 공덕으로는 그 어떤 죄업도 능히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어떤 죄업을 지었는데요. 내가 어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명호로는 명호의 공덕으로는 그 어떤 죄업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일념 심념으로 반드시 왕생함의 수승함을 믿어 한 생각 의심도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절대 왕생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록 일념 왕생을 말하지만 꼭 일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의 뜻은 명호를 칭념하되 약 100년, 약 10년, 약 20년, 약 4, 5년, 약 1, 2년, 약 7일, 1일, 10성, 1성을 신심내어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위로는 염불하고자 시작해서부터 줄곧 임종에 이르기까지 염불하고 중간은 7일에서 1일까지 염불하며 아래로는 10성, 1성에 이르기까지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다. 본원에서 얼마의 숫자를 정해놓지 않았기에 마음속으로 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이른다고 생각하며 임종할 때까지 염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일념 왕생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일념 왕생이라고 있잖아요. 내지 일념이라도 또는 내지 심념이라도 본원문에서는 내지 심념이라고 했고 성취문에서는 내지 일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스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 번만 염불해도 왕생한다. 임종할 때열 번만 염불해도 왕생한다. 근데 이것은 일념 또는 심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앞에 내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지 일념으로 왕생한다. 이것은 내지 일념 그 자체, 일념의 본체가 뭡니까? 바로 명호의 공덕이요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일념으로도 우리는 왕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돼. 내지 일념 심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을 칭념해야 된다.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수명에 따라서 또, 이 법문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불법은 일찍 만났지만, 우리 정토 법문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염불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 일찍 만나가지고, 앞으로 뭐, 30년, 40년을 더살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40년을 염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법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생한다는 거예요. 관경에서
가장 예, 수명이 짧은 사람, 하프마샹이죠. 임종 바로 직전에서 이 연불 법문을 만나서 10번 연불해서 왕생을 한 겁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는요, 전부 다 도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보는 자체에서는 연불의 그 숫자를 이렇게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연불인으로서 우리의 이 바른 그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면, 마음속으로 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연불을 하며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의 장단에 따라서 수명이 긴 사람은 오래 연불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 짧게 연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사람은 이제 1년 연불이죠. 딱 한 번 연불하고 왕생했다. 그러면 1년만 연불하도 된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또 이제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 법을 만난 시기는 다르지만, 지금 이 법문을 만나가지고 이제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명하면서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불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아니, 1념, 10념으로도 왕생한다고 했는데, 평생 뭐 그렇게 많이 연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로 이 원생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삼심을 갖춘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어떤 사람은, 아니, 누구는 그냥 임종할 때 한 번 열 번만 연불해서 왕생하고, 우리는 수십 년 연불해서 왕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냐. 수십 년 동안, 이 악인이야, 뭐, 끄리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압도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근데 우리는 연불을 하느라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럼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성득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불보살님들이 천겹 만겹으로 이 사람을 둘러싸고 항상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보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안심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윤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악도에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삿된 이제 귀신들의 그런 위협이라든가, 또는 무슨 횡액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근데 임종할 때 그렇게 일념 십념으로 왕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업을 지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밤에 자다가도 경찰차 그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벌떡벌떡 깨어나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불안하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면 내일은 살 수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복한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란 것 같고, 이 1념, 10념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헤어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찬바람 맞으면서 혼자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 사는 것, 유랑아처럼 그렇게 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임종할 때서야 부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겠죠.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섭지불사의 광명은 우리가 평소에 염불하는 그때 그 순간 처음 염불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섭지불사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종할 때 염불한 사람들은 평생 부처님의 섭지불사의 광명이 없다가 임종할 때서야 섭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원에서 또 얼마의 숫자를 정해놓지 않았기에 꼭 염불을 몇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일념으로 반드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임종할 때까지 염불한다. 내가 하루에 염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무튼 나는 임종하는 그날까지 염불을 놓지 않는다. 염념불사한다. 최소한 마음속으로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염불하는 마음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염불을 많이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염념불사하는 마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임종 내용에 관해서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면 또 이게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